안녕하세요. LH 토지공사 무기직 시험 리뷰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시험이 진행됐고,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입시를 2시 10분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려서 하게 됐습니다. 뭐 코로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NCS 시험,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네요. 저기 NCS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50문제, 필기 시험인데요. 여기서 봤습니다. 세종대학교 관계토 대왕릉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엄청 사람들이 기다려 있었는데, 저는 늦게 가서 그냥 줄이 너무 기다려서, 저는 안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나중에 들어갔죠. 그리고, 요건데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의사소통 능력은, 그냥 요 정도였습니다. 오늘 실제로 나온 문제 중에, 나타나는과 같은 의미는,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 물체가 나타나느냐, 뭐, 개념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풀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숫자의 개념이 좀 있거나, 좋아하거나, 수학을 좋아하거나, 뭐, 경제학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풀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NCS, 요 문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제가 보기엔 수리 능력에 더 가까운 것 같았는데, 요거를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많이, 괜찮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경쟁률은 57대 1이었습니다. 요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가 이제 지원한 분야는 해외 사업 지원, 한명 뽑는 거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해외 사업 지원은 10배수를 뽑는다고 해서 오늘 10명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 57대 1이 나온 거는 그냥 거의 서류 전형. 이게 이제 서류 전형이 있거든요. 이제 서류 전형에서 패스한 사람이 필기 전형을 보고 이제 실기 전형이 있는 건데, 거의 서류 전형을 다 뽑아준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57대 1 보는 순간, 이거 쉽지 않은, 뭐, 공부도 많이. 하여튼,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론 허수가 있겠죠. 저 같은 허수가. 공부 안 하고 간 사람이 있겠죠. 오늘 시험이 좀 겹쳐가지고, 딴 건. 근데, 응시생의 한 90%는 여성분이셨고, 10%는 남성분이셨는데, 여기에 또 허수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제 이게 무기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진급이 없는 직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픽스가 된걸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급여가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거의 한 적게 주면 2000이고 이건 이제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3000 정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무기직으로라도 붙어놓고 공부해서 다시, 어차피 이런 NCS가 이제 정규직을 뽑을 때도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대충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가 꽤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무기직이라서 그런지 난이도가 그닥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1분에 전체가 50문제였거든요. 50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여서 1분에 거의 한 문제씩 풀어야 돼서 두 번, 세번 생각, 이게 어렵지는 않아서 시간만 좀다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거의 토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허수가 아니고 대부분 잘 보셨어,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젊으신 분들, 이 많이 도전하셨고, 그리고 이 해외 사업 직무 같은 경우는, 외국어 자유대화 및 영작 등을 통한 어학 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다들 자신 있으신 분들, 영어에 다들 최소한 자신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고,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한
5명 중, 여기 써진 대로, 해외 사업 지원을 10배 정도, 그러니까 10명 정도 오면, 뭐, 10대 1 정도로 한번 붙어보자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힘들었다. 힘들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행운을 빌어야죠, 뭐. 또, 여튼, 좀, 요즘, 다들 힘든데 힘내야죠. 자, 혹시 궁금하셨던 상황, 실제 현장은 뭐, 좀 널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자리를 많이 띄워놓고 하고, 그래서 너무 그 앞에 사전에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았고, 끝나고도 바로 못 갔어요. 저는 마지막 방에 있어가지고, 다른 방다 빠지고, 이제 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좀, 시간 소요가 좀 많아서 좀 그게 좀 그랬고요. 50분 만에 끝나니까 지치지도 않고요. 뭐 요거 좀더 공부해서 보면 무기직 어떻게 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요 정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구나. 여기에 또 이제 조금 이거 끝나고 나서 세종대학교 주변이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맛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랑 상관없습니다.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 바나나톡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아, 당시에는 되게 만족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비싸게 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요게 이제 아이스크림 와플, 전 이제 끝나니까 배고프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와플하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저기 스파게티, 파스타였는데 해물 파스타 2만 원이더라고요. 오, 숙단지 해주는데. 근데 제가 먹어본 어떤 파스타보다 맛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되게 만족했는데, 뭐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만족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비싼 느낌? 가성비로는 못 가지만, 이것만으로는 맛있었어요. 왜냐면 느끼하잖아요. 저는 파스타 잘못 먹는데, 이거는 정말 느끼하지가 않아서 옆에 피클을 엄청 잘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해서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먹고 이걸 다 먹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오히려 와플 먹으면서 느끼해서 먹었고요. 같이 간 우리 친구랑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여기 가서 비싸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이 어떻게 안 나오나? 여기 있네요.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이게 소금 커피라는 겁니다. 소금 커피. 되게 맛있습니다. 꼭 강추. 근데 비쌉니다. 6,000원이에요. 요거는 바나나 쉐이크인가 뭐, 아니야. 딸기 쉐이크인가 해서 한 4,0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음식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맛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 근처 가시면 꼭 가서 맛 한번 보십시오. 너무 무거운 우리 이거 시험 보고 와서 좀 힘드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누구를 위로해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네. 57대 1. 누구 한 명은 행복하시길 바라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